좋은데? 안녕하세요.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. 아, 오늘은요. 모니터 암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는 암은요. 지금 이렇게 깔려 있어요. 박스는 없고 그냥 제가 그 잘 아는 회사에 데모 버전을 잠시 가져왔습니다. 이 회사는요. ASRock라고 하는 회사인데요. AZO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하이엔드 모니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. 그 회사 모니터에 스탠드를 공급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회사였어요. 그래서 이 회사는 한국 회사고요. 이제 한국의 제조업이 워낙 품질이 좋다 보니까 여러 곳에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AZO 모니터에 사용되는 스탠드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. 거기서 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많은 형태의 모니터 암이라든지 혹은 뭐 메디컬용 뭐 이렇게 고정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요. 그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오고 해서 저희한테 한번 써보라고 데모를 줬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뭐 마감 상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괜찮고 가격도 좋은 편이어서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해서 나왔습니다. 최근에 이제 모니터 암들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. 뭐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들이 있죠. 모니터 암을 쓰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모니터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서 뭐 최근에 뭐 목디스크라든지 뭐 이렇게 작업 환경을 좀 개선하는데 많이 쓰이고요. 제일 중요한 건 자유도예요. 그런데 그 자유도를 얻고 나서 또 부가적으로 작업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편입니다.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모니터 암을 즐겨 사용하고 있고요. 지금도 쓰고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. 모니터 암은 근데 생각보다 좀 비싼 편이에요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으로 모니터를 받쳐주는 모니터 암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. 그래서 조금 비싼 브랜드의 제품들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.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 나오는 브랜드가 이제 어거트론, 휴먼 스케일 이런 회사들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회사인 건 맞습니다. 그런데 국내에서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. 물론 해외에서도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. 대단히 비싼 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그 에이스 힌지텍에서 만드는 에이스 럭스 시리즈들은 생각보다는 그래도 저렴한 편이에요. 걔네들보단 조금 저렴한 편이지만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는 뭐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의 제품들을 계속 꾸준히 생산해 왔고요. 키나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했어요. 이렇게 멀티 모니터 쓰거나 이런 곳에서. 그래서 특히 많이 쓰는 데는 이제 뭐 증권가나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개의 모니터를 띄워놓고 뭐 외환 딜러를 한다든지 주식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많이 썼거든요. 그런 거에 장점을 계속 부각시켜서 이제는 일반 사용자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매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이 됐습니다. 오늘 가져 나온 모델은 ALD1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. 물론 에이스 힌지텍도 최근에 이 모니터 암 시장이 막 확대가 되면서 저가형 모델들이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좀 저렴한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렴하지만 너무 상태가 안 좋은 수입 모델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서 제작한 제품입니다.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요. 그래서 실제로 이게 모니터 두 대를 설치할 수 있는 암인데 가격은 10만원대 초반 정도면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. 아니면 뭐 때때로 언더로 사시는 분들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. 모니터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암이 10만원대면 상당히 저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경고성이나 이런 것들은 에이스 힌지텍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만큼이나 잘 되어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모니터 암은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두 단 이렇게 밑에 지지하는 단과 모니터를 받치는 쪽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. 그리고 그거를 고정하는 고정 스탠드, 그리고 모니터를 부착하는 요 모니터 그 배사 규격의 패널 요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요 제품은 에이스 힌지텍이 계속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경고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쓴 제품인 것 같아요. 구성을 좀 보면요. 요 스탠드가 있어요. 요거는 보통 이제 책상에 이렇게 그 C 스탠드라고 해서 이렇게 물리도록 되어 있는 그 스탠드입니다. 뭐 여기서 다양한 옵션들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에이스 힌지텍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거 말고도 다양한 모니터 암이 있는데 그 중에는
뭐 책상을 이렇게 타공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설치하는 모델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1차 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봉처럼 막대기에 나와서 암이 하나만 달려 있는 애들도 있어요. 이게 조금 더 그 견고하긴 해요. 그런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 자유도가 조금 손해를 봅니다.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진 않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냥 벽에다 바로 박는 모델들도 있고, 그 다음에 책상에 이렇게 프레임을 달아서 그 프레임에다가 모니터를 걸 수 있게 되어 있는 모델들도 있어요. 모델들이 생각보다 다양하니까 하시는 작업 공간에 맞춰서 편리한 것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선 이 모델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, 여기 C스탠드가 있는데 이 C스탠드가 잡을 수 있는 책상의 두께가 대략 한 5cm 정도가 되네요. 5cm 정도면 웬만한 책상 두께는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. 얘가 가지고 있는 요 스탠드의 장점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이런 C스탠드는 이 고정하는 나사를 밑쪽에서 조이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작업하시려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막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는 위쪽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나사를 조여주시면 스탠드를 견고하게 아이고 잡아줄 수가 있는데요. 이걸 이용해서 보통 이런 것들은 육각렌치를 많이 쓰더라고요. 힘을 줘서 조립할 수 있도록. 그래서 이렇게 힘을 줘서 작업하면, 그리고 요 밑쪽에 보면은 USB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. 요거는 분리한 다음에 USB 케이블을 꽂아서 딱 놓으시면 여기 바로 USB를 꽂을 수 있게도 돼 있는데 그거는 뭐 필요하신 분들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. 뭐 모든 분한테 다 필요할 것 같진 않고요. 그래서 그냥 케이블을 끼울 수 있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요렇게 고정한 다음에 이 뒤쪽 부분에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홀더가 있는데 이 홀더에 자주 사용하는 육각렌치를 끼울 수 있는 이런 구멍이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조립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 없을 때는 여기 넣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하나씩 빼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요 암을 연결하겠죠. 그리고 요 암 뒤쪽에는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나사가 있기 때문에 고정하시면 빠지지 않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꽂고요. 그리고 요 암도 위에 암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꽂으셔서 나사를 요쪽 나사를 조여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렇게 고정하셨을 때 스탠드를 구매하시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뭐 샘플이나 이런 거 보시고 가서 좀 흔들어 보세요. 유격이 적으면 적을수록 튼튼합니다. 근데 보통 이렇게 무게가 걸리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나사를 조여주시면 훨씬 더 견고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밑에는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게 홀더가 되어 있고 요 밑에는 커버가 있어요. 그래서 요 안으로 케이블을 넣어서 요로 빼서 선 정리를 할 수 있도록, 선 정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모델은 지지할 수 있는 모니터의 무게가 8kg까지예요. 8kg면 생각보다 상당히 하중이 높은 편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는 뭐 한 27인치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고요. 요즘 나오는 것들은 또 되게 내로우 베젤이라 해서 베젤도 얇고 가벼운 모니터들이 많이 나와요. 그런 경우라면 30인치까지도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두 개의 암이 있고 가격이 10만원대 초반인데 8kg까지 지지할 수 있다, 흔치 않거든요. 그래서 그걸 감안해 보시면 상당히 가성비 좋은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. 하중에 따른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나사가 있어요. 그래서 모니터 무게에 맞춰서 이 텐션을 조정해 주시면 돼요. 무엇보다도 편리한 건 요거예요. 아마 모니터 암을 구입하실 때 이렇게 분리되는 형태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모니터가 아무리 가볍다 그래도 그거를 여기 매단 상체로 이걸 설치하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.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면 모니터를 놓고 이것만 결합하신 다음에 모니터를 번쩍 들어서 딱 끼우면 고정할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. 생각보다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. 한번 정리하면요, 모니터 암 좋은 거 쓰면 좋아요. 그런데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격대의 그 모니터 암들 중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도를 필요로 하는가, 이렇게 자유롭게 앞, 뒤,
위아래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 암을 권장해 드리고요. 또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지, 유격이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. 모든 이런 제품들은 생각보다 이 길이가 길어서 그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받는 하중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간의 유격은 존재합니다. 그러나 모니터가 껴져 있는 상태에서 내려갈 정도나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고하게 느껴지는, 만져보시면 아실 거예요. 그냥 좀 이건 좀 튼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델로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텐션 조정이 가능할 것,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. 텐션 조정이 안 되면 모니터에 따라서는 가만히 고정이 안 되고 지 스스로 점점점 올라오거나 점점점 내려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지지하중이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니터에서 스탠드를 제외한 무게가 보통 모니터들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걸 항상 참고하셔서 8kg 중량이 넘지 않는 모델이라면 이 스탠드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이거보다 무거운 걸 쓰신다고 그러면 그 지지하중에 맞는 고장력 그 모니터 암이 따로 나와요. 그래서 그걸 꼭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오늘은 모니터 암에 대한 내용이었어요. 모니터 암도 모니터 암이지만 모니터를 쓰실 때는 이렇게 암을 사용하던 스탠드를 사용하던 측면이나 이런 데서 치거나 그럴 때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. 조금 더 책상을 넓게 쓰신다면 모니터 암 한번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장비를 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암은 있는데 모니터가 없구나. 모니터 사고 싶어.